명언이 계시는데 여자는 앞자리에 오가 있으면 안 된다. 앞자리에 오가 있으면 안 된다. 왜? 그거 사라고? 우리 아이들은 다 오가 오던데 앞이. 항상 저희는 40대로 무조건 다 가야 된다. 그래요? 예능계에서 수많은 어록들을 탄생시키셨어요. 아, 먹기부로 유명하시잖아요. 자, 그 어록을 저희가 특별히 족자에다가 족자에 준비했습니다. 자,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사연 선배님 어록입니다. 사극톤으로 해주세요. 나는 살면서 나는 살면서 한 번도 배부름을 느껴본 적이 없다. 잘한다. 아침 먹을 때 점심을, 점심 먹을 때 저녁을 고민한다. 김밥 한 줄, 껌 씹는 거. 김밥 한 줄 어디 껌 씹는 대단한 어록입니다. 김밥 한 줄은 마치 껌 씹는 거와 같다.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죠? 아니 맞아. 나는 진짜 김밥 한 줄은 정말 껌 씹는 건 느낌이야. 그 두 줄 정도는 가뿐하고 세 개 먹으면 조금 간에 기별이 가고 네 줄 먹으면 이제 좀 적당하고 네. 얼마나 이제 먹는 걸 좋아하시냐면은 또 그 어록 중에 하나가 모두가 가로로 쓰러질 때 난 과식으로 쓰러. 나의 과식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 아니 방송하다가 컨디션 좋았는데 항상 이렇게 제가 네. 식탐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안 찐 거예요. 네, 너무 아, 진짜 네.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운동을 좀 하죠. 아, 네. 근데 예전에 우리 그 강남 씨도 지금은 너무 이렇게 딱 몸도 좋아 보고 슬림하고 좋아 보이는데 잘 생겼어. 90kg가 넘었을 때가 있었어요. 93kg까지. 와.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컵라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일본에 많죠. 네, 그 맨날 똑같은 거 맨날 먹었거든요. 금방 90kg 가더라고요. 어, 진짜로요? 그래서 야. 58kg까지 뺐어요. 아. 근데 형은 점점 정글인이 되고 있어요. 정글인이 아니고 정글인까지. 왜 이렇게 손을 봤는데 거의 갔다 온 지 지금 일주일도 안 됐어요. 네. 네, 새로 사구나. 산 거예요, 지금. 네, 촬영 열심히 하니까 강남이 네. 또 야, 요령 같은 거 안 피우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채연 씨는 과식으로 쓰러진 적이 있어요? 얼굴을 봐보세요, 과식이야. 아니 근데 우리 채연 형이 예전에 봤을 때 이게 약간 좀 살이 통통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죠? 다이어트 하고 있죠? 네, 항상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회사에서 매주 몸무게 체크를 해요. 몸무게 체크를 해요. 매주? 지금도 해요? 네, 거의 걸그룹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원래 3일에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이제 주마다 또 이제 사장님이 내려오셔서 할 때도 있고 네, 때마다 또 이제 다 무슨 혜린이상 해요? 네? 아니요? 아니 나는 여기는 또 약간 연식이 있잖아요. 저거 걸그룹이에요. 그럼요. 아닌데 이제 약간 이제 연차가 있으니까 저희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우리 몇 킬로 이상 넘으면 안 되는 너무 혼난다 뭐 너무 궁금하다 그래요. 항상 명언이 계시는데 여자는 앞자리에 오가 있으면 안 된다. 앞자리에 오가 있으면 안 된다. 왜? 그거 사라고. 우리 아이들은 다 오가 오던데 앞이. 항상 저희는 40대로 무조건 다 가야 된다. 난 태어날 때 4.8kg 태어나가지고요. 네. 초등학교 때 48kg고요. 네. 중학교 때 58kg고요. 고등학교 때 70. 대학교 때는 4자를 그렸던 건 초등학교가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이고. 그리고 우리 채연 양이 그 화제가 됐던 거 하트 3종 세트 아시죠? 이게 뭐예요? 뭐예요? 채연 형이 하는 거 있어요, 그죠? 네. 한번 여기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거 다 쓰러집니다, 진짜로. 아 그래요? 이건 요즘에 그냥 요즘에 하는 하트? 네, 유명한 거. 하트? 하트? 이거 네. 이제 저희 안무 중에 하나인데 네. 이제 이렇게 해서 하트. 뭐야? 와, 어때? 근데 채연이 3종 세트 있지만은 우리 또 사연 누님도 우리 임우성 형님께 항상 보내는 또 애교 요즘에 또 필살기 예 애교하세요? 이거 하면 이제 이혼 당해요. 아 그러면 또 새로운 삶을 사시는 이게 아니라 옛날에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그런 거 했었는데. 네네.
암춘 저거 사줘. 암춘 저거 사줘. 암춘이 뭐예요? 뭐죠? 삼춘. 그러니까 애기들이 삼춘을 암춘 이렇게. 암춘. 수고하셨습니다. 삼춘타고 그랬지. 무성 그거 사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암춘. 암춘 이거 좀 사줘. 이렇게 혀 짧은 소리. 나래도 얼마나 잘하는데 나래가 애교가 장난 아니야. 나래. 네 나래 뭐. 암춘 저거 사줘 한번 해보세요. 사줘 한번 해보세요. 암춘 저거 사줘. 삼촌아. 표정 왜 그래? 삼촌한테 나래 씨 담배 사달라면 어떻게 해요? 담배 사줘. 세채윤이도 한번 해봐. 암춘 저거 사줘. 저거 사줘. 해봐봐. 암튼 저거 사줘. 야, 이게 다 사줄게, 다 사줄게. 오빠 지갑을 가져와. 야, 너무한다, 너무해요. 너 가져, 이거 너 가져, 너 가져, 너 가져. 야, 너무한다, 너무해요. 진짜 지갑 바꿔. 이렇게 다르네요, 정말. 김기인 이거 좀 봤어. 선배님.